타임즈. 켄지 시그니처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약간 네, 복잡해요. 좀 복잡한 베이스긴 한데 이번 시간에도 역시 시그니처 베이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루나 씨의 제이 베이시스트의 베이스 시그니처 모델을 다뤄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솔로로 활동하는 세션 베이시스트죠. 켄지 히노입니다. 히노, 지노, 켄지라는 닉네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노 베이스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히노하고 미들네임이 지노라는 걸 쓰더라고요. 히노, 지노, 켄지. 이 시그니처가 나온 걸 본인이 소개하는 영상을 봤는데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은 마치 초등학생이 그 운동회 때 달리기 1등하고 공책 받아온 것 같은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의 즐거움 같은 게 막 묻어나. 아, 시그니처 베이스가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뭐 이러는데 보는 사람이 막 기분이 좋아지는 막 그런 정말 밝은 캐릭터의 소유자잖아요. 근데 이 웃는 모습이 진짜 너무 개구지고 하여튼 정말 참 사람 유쾌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막 보면서 미소천사라 그랬는데 사람이 장난기도 엄청 많은 것 같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단 말이죠. 74년생이니까 저희보다 9살이 많으면 이제 50 이제 50대로 접어들었네요. 도쿄에서 태어나서 95년도에 그렇죠.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운 활동을 해오고 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뮤지션과 함께 활동을 했는데 카오리 코바야시, 오키나와 슈퍼세션, 크로사키 마사히로 등등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에서만 한 게 아니고 그죠.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동을 맞아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연주 쪽에 있어서도 기술이 상당히 다양한 걸로 유명한데 슬랩 핑거링 뭐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뭔가 재료가 많게 베이스를 연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이스 신디를 사용하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아주 뭔가 연구자적인 자세로 다양한 그런 시도를 하는 그런 아티스트라고 볼 수가 그래서 있겠습니다. 이런 베이스가 나왔구나. 그래서 이 구성도 진짜 특이하잖아요. 맞아요, 처음 특이해요. 보는 그런 네, 구성이 느낌이라 특이하죠. 그렇습니다. 또 장르적으로도 뭐 재즈, 소울, R&B 다양하게 세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뭐 연주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정말 그 켄지의 어떤 사운드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그대로 담은 그런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승채 씨 티하고 또 이렇게 색깔이 또 그러게. 대충 시폼 그린이 이렇게 또 묘하게 맞네 오늘. 좋습니다. 네, 정말 유니크한 픽업의 험싱험 사양입니다. 험싱험 아니지 싱험싱 싱험싱 험싱험이 입에 붙으니까 그렇죠. 싱험싱 구성입니다. 처음 말해봐 싱험싱이라는 말. 싱험싱 네 싱험싱인데 저게 이제 가운데가 험버커잖아요. 저기 컨트롤 구성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저 가장 왼쪽게 프론트 픽업의 볼륨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게 리어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게 미들인데 그 세 가지를 다 올려서 세 개를 다 구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개 3번을 빼면은 미들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볼륨을 다 키워놓은 상태에서도 저 볼륨이 줄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앞에 프론트랑 리어를 다 꺼놓고 미들만 올려도 미들 소리가 나지만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험버커 사운드만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올린 상태에서 미들만 뽑아주시면 바로 미들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도 푸시풀이 되는데 왼쪽은 푸시풀을 뽑으시면은 바로 패시브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쪽에는 프리앰프 트래블 부스트와 베이스 부스트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톤을 만지시다가 가장 왼쪽에 노브를 뽑아버리면 비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상당히 다양하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리어와 미들만 사용할 수도 있고 리어만 쓸 수도 있고 미들만 쓸 수도 있고 다양한 픽업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장르에 적용하기 아주 좋은 베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폼 그린의 헤드 매칭이라는 것도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특이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네요.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276만 9천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은 117.5cm, 무게는 5.28kg. 이게 미친듯이 무거워요. 저희 아까 이거 옮기다가 지금까지 베이스 중에 거의 제일 무겁습니다. 사현 중에 제일 무거워요. 네, 사현 중에는 이게 가장 진짜 제일 무거워요. 그래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살벌한 베이스를 그러니까. 무릎에 놓고 있었단 말이야. 깜짝 놀랐어요. 네, 5.28kg. 진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네, 두께는 41+1mm, 12프렛 뒷둘레는 82mm입니다. 애쉬바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렉에 1975 U쉐입,
그리고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올라가 있습니다. 퓨어 빈티지 70 그리고 팬더 로고가 들어가 있는 오픈 기어 헤드머신 가지고 있고요. 본넛에 38.1mm, 지판은 로즈우드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181mm, 184mm, 7.25인치, 스케일 길이는 864mm입니다. 프렛은 20 내로우 톨프렛이고요. 픽업은 브릿지의 프리미엄 빈티지 스타일 70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 미들의 모던 모디파이드 험버커, 그리고 4개의 프리미엄 빈티지 스타일 70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 같은 거죠. 브릿지와 미드, 브릿지와 4개는. 컨트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눈에 잘 보입니다. 네, 브릿지는 포세들 하이메스 탑로디드 브릿지입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뭐 많죠. 네, 들어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다양하게 열심히 달려주세요. 일단 싱글 두 개만. 네, 싱글 두 개. 아, 세 개, 세 개 다 들을까봐요. 네. 세 개 다 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EQ는 그 가운데 걸리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눈대중을 이따가 중간 정도 한번 잡아보고. 네, 그리고 지금은 우선 다 안 올린 상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픽업 세 개입니다. 되게 옹골진 꽉 찬 느낌의 소리가 난다. 네, 자 이제 가운데 거 빼고 앞에 픽업, 네, 요거 두 개 빼고 앞에 픽업만. 와.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재즈 베이스예요. 미드를 빼면 그러니까, 재즈 네. 베이스인 거죠. 네, 뒤에 픽업 요거 픽업입니다. 진짜 확실하다. 와. 저것만 치니까 그냥 재즈 베이스네요. 미들의 현혹돼서 본질을 잊으면 안 돼요. 좋네요. 좋은데 이제 가운데 픽업만. 와. 오, 와. 소리가 정말 다채롭고 좋네요. 세 개 다 올리고 슬랩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 상태에서 미들을 뽑고 미들만으로 슬랩 해보겠습니다. 와, 이게 바로 험버커 온리 사운드. 약간 재즈와 프리시전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일반적인 그 PJ 모델보다도 훨씬 더 험버커 감성이 좀 진하게 묻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이거 하고 그리고 미드를 줄여버리면 이제 여기서 미드를 줄여버리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군요. 와, 올리면 내리면 좀 더 날카로워지네요. 야, 이건 되게 재밌습니다. 진짜 다양하게 톤 메이킹을 할 무궁무진하네요. 저 조합 하나로. 여기서 저음을 올리면은 아까 여기 이제 이걸 끄고 가운데 걸 끄고 저음을 조금 보완해 주면 야씨 장난 아닌데? 진짜 무궁무진하네요. 하이존도 같이 올려주면 완전 스쿱텐 사운드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연주감은 지금 어떠냐면 올드 베이스 치는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지금 이제 요거 요 넥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올드 베이스를 내가 산 느낌, 네, 연주하는 느낌이고. 그렇군요. 전반적인 것도 되게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지금 연주감이에요, 느낌이. 그렇군요. 톤도 그렇고 험 잘 섞으면 빈티지 톤 잘 나올 것 같아요. 진짜 그 요거 양 잘 섞으면 아주 신박한 톤이 쉽게 나올 것 같아서.
조금 올린 상태에서 얘를 지금 조금 올린 거거든요. 이제 다 내리면 이런 소리인데 조금 올리면 자꾸 되게 디테일하게 뭐가 표현이 잘 될 것 같아서. 네, 아주 여러 장르에 와. 적합한 톤을 만들어내는데 최적화된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패시브 한번 들어볼까요? 네, 패시브 들어볼게요. 네, 패시브 한번. 패시브는 이제 요 뒤에 있는 EQ가 안 맞고 패시브 상태에서 픽업 3개 한번 좀 빠르게 들어볼게요. 이제 앞에 픽업만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뒤에 이제 가운데 네, 그리고 뒤에 거 두 개 이제 요거 앞에 거 두 개 네, 좋습니다. 정말 다양해서 뭐 조합하려면 끝도 없겠네요. 야, 요거 진짜 좋네. 재밌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반주 부셔서 들어볼게요. 네. 들어봤습니다. 발라드 갑니다. 다재다는 그 자체의 베이스 진호 같이 들어와 봤습니다. 서스테인 확인하고 있어요. 하모닉스가 아직도 남아있죠? 네. 네,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지니어스 베이스. 지니어스 베이스. 네. 얘도 천재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저씨 와. 진짜 사람 좋아 보이고 유쾌하고 막 실실 웃으면서 막 정말 되게 장난스러운 그런 이미지인데 자기가 얼마나 많은 장르를 이제 많이 연구하고 했으면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지 그렇죠. 이런 걸로 또 그렇게 어떻게 다양하게 연주를 하는지 그런 걸 보면 결국에는 허허실실이 찐 고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한 주평으로 드리겠습니다. 허허실실이 찐 고수. 그러니까 겉으로는 진짜 사람 좋아 보이고 막 이러는데
딱 잡고 박 잡고 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고, 딱 끝나면 아유 어땠어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 진짜 내공이 묻어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스쿼트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트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9, 총점은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0점, 평균 점수는 80점입니다. 돌고 돌아 또 동점이 나왔고, 지난 시간에 심지어 JE 프리시전 베이스와도 동점입니다. 오늘 시그니처가 성적이 좋네요. 저는 사실 유저빌리티가 이런 다양한 범용성 때문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유저빌리티를 깐 건 딱 두 개입니다. 조작이 좀 어렵고 어려워요. 일단 너무 무거워요. 무거운 게 그러니까. 이제 연주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조작이 좀 더 쉽고 무게가 4.5 정도만 나갔어도 아마 유저빌리티 18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감점이 있었기 때문에 15-16이라는 거. 근데 뭐 사운드가 일단 200만원대인데 30이 넘어갔습니다. 이건 굉장히 뭐 좋아요. 동급에서는 거의 최강에 가까운 그런 점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켄지 히노 시그니처 팬더 재팬 지노 재즈 베이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